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온 메이크업 5만원짜리 메이크업인 거 믿겨지시나요? 정말? 저도 안 믿겨요, 진짜.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을 5만원 안에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렴이 꿀템들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는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고대생 밤비걸에 이제 졸업하지만 대학생활 꿀팁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먼저 새내기 여러분들의 피부 표현을 도와줄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 SS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자주 추천을 드렸을 텐데요. 21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촉촉하면서 수정 화장 정말 용이하고 정말 잘 먹죠? 정말 잘 먹고 약간 핑크톤이 돌아서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 매직 쿠션은 이번에 라임과 콜라보를 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정말 예쁜데 저는 품절돼서 구하지 못했어요. 대박. 뷰티 유튜버인데 이거 품절돼서 못 구했대. 대박이죠. 아 진짜 저도 제가 참 한심합니다. 네. 하지만 무튼 요 매직 쿠션은 6,800원이라는 가격치고 정말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건성 피부이고 약간 노란 피부라 모이스처 21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정말 촉촉하고 정말 뭐 화사하게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대신 중요한 게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니까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화장을 좀 꼼꼼히 해줘야 돼요. 그럼 먼저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정말 6,800원치고는 너무 좋아. 진짜 미샤는 케이스만 이제 예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노티가 나죠.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노티 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노티 나. 네.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보시면 진짜 딱 바르자마자 광이 차르르 돌아요. 에센스 쿠션도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하얗죠, 그쵸? 짜잔, 이렇게 발라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와 진짜 광이 차르르르 하죠, 진짜. 생각보다 꽤 밀착력도 있어요. 톤이 좀 화사한 편이라서 노란 피부이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대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촉촉하다 보니까 지속력이 살짝 떨어진다는 점. 근데 그거 빼고는 뭐 수정 화장할 때도 너무 좋고 진짜 촉촉촉촉.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다음 꿀템이 등장했습니다.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와이즈 인더 카페. 이 컬러가 10가지 색깔이 들어있어서 제가 10색 섀도우라고 불렀던 제품이죠. 요걸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부터 눈썹까지 정말 올킬을 해볼 텐데요. 이제 고르기 전에 이제 눈가에 유분기를 먼저 잡아줄게요. 사실 이렇게 촉촉한 파운데이션 하고 바로 섀도우를 얹으면 섀도우가 다 밀리기도 하고, 그럼 저같이 속쌍꺼풀인 사람들은 그대로 눈 감았다 뜨거나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묻고 섀도우 경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야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사이에 그 라인에 막 끼기 시작 하잖아요. 이제 유분기를 먼저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허니밀크 컬러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넓적하면서도 부드럽게 생긴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즈 쉐딩을 할 때도 좋고 섀도우 간 경계를 풀어줄 때도 정말 유용한 브러쉬예요.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를 깔아볼 텐데요.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지금 핑크핑크 러블리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요 컬러를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깠을 텐데 오늘은 요 컬러 두 번을 섞어서 약간 살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를 만들어줄게요. 그냥 베이지색 섀도우보다는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앞으로 할 핑크 메이크업에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 다음 아까 발랐던 요 핑크색 컬러 섀도우를 눈 안쪽에만 살짝만 한번 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섀도우입니다. 바로 요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이제 내 마음의 퐁당이라는 컬러인데 정말 예뻐요. 새내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음영 표현. 그냥 이렇게 넓게 눈 전체에 발라줄 텐데 요 컬러를 이제 요런 총알 브러쉬로 발라줄 거예요. 요 총알 브러쉬는 이제 이런 음영을 줄 때 딱인, 정말 딱인 브러쉬예요. 요 브러쉬로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한번 묻혀볼게요. 그러면 총알 브러쉬에 이런 식으로 묻어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약간 양 조절이 좀 덜 된달까? 3번 꼭 손등에 한번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눈에 얹어주셔야지 양 조절이 되고, 한 번에 많이 바르시려고 하면 특히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뭉치면 그냥 진짜 끝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털어주시고 손등에 살짝 양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끝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넓게 경계를 풀어줄게요. 그 다음 뭔가 어색한 것 같다면 아까 했던 요 브러쉬 있잖아요.
이 브러쉬로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계를 살살 풀어주는 거죠. 어때요? 정말 그윽하죠? 그 다음은 이 초콜릿 라떼 컬러로 쌍꺼풀 라인 쪽에 가까이 음영을 줘볼게요. 그 다음 눈 밑에는 이 카라멜 라떼 컬러를 한번 발라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넓고 뾰족한 팁에 이 피치 페퍼 솔트 컬러를 발라줍니다. 그 다음 눈 앞머리 쪽을 밝혀줄게요. 이게 약간 핑크색 샴페인 컬러여서 이렇게 눈 앞쪽에 해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약간 애교살도 더 도톰해 보이죠? 그 다음은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찍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자한테 속눈썹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속눈썹이 길고 풍성해 보일수록 눈이 더 깊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뷰를 추천드리는데 이건 올리브영 가시면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안쪽에 한번 두세 번 정도 펌핑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내리깐 뒤에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주기만 했는데도 속눈썹이 정말 풍성해 보이죠? 이쪽에 한번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할 텐데요. 메이블린의 매그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루프도 되고 정말 고정력이 좋아서 저렴한 거 치고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키스미도 좋고 얘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 바른 쪽 눈과 안 바른 쪽 눈을 비교해보세요. 정말 이쪽이 더 풍성해 보이고 눈이 더 커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아이라인은 조금 뒤에 그리고 눈썹 먼저 그려볼게요. 눈썹도 이 팔레트를 이용해 줄 텐데요. 아이브로우 팔레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섀도우로도 충분히 눈썹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눈썹을 바를 때 사용할 브러쉬는 이거예요. 눈썹 바를 때 이렇게 큰 브러쉬 사용하나요? 싶겠지만 이 마지막에 끝에 팁이 되게 탄력이 있는 모기 때문에 그리고 뾰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 그리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카페라떼 컬러로 먼저 아이브로우 베이스를 조금 넓게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아 맞다! 그 전에 왜 눈썹을 빗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빗어주지 마시고 이런 화장솜이 있다면 여기에 이 스크류를 살짝 돌려주세요. 솜이 이렇게 스크류에 묻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류로 눈썹을 빗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눈썹이 이 파운데이션을 먹어서 유분기가 있었던 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눈썹이 번지지가 않고 뭉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아, 새내기 여러분들은 경험 못해보셨으려나? 파운데이션을 바른 다음 눈썹을 위에 그리면 파운데이션이랑 눈썹 그리는 거랑 막 뭉쳐가지고 이제 엉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아까 그 브러쉬로 이제 눈썹을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세워서 빈 곳을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만 살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아까 요 블렌딩했던 브러쉬로 가장 연한 요 카페라떼 컬러를 살짝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노즈 쉐딩을 저같이 코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코가 좀 긴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너무 깊게 음영을 주시면 코가 더 길어 보이고 약간 남자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주 연한 컬러였죠? 살짝만 요 눈썹과의 경계를 살짝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표현을 해주시고 정말 여기 음영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라인은 비욘드의 트리플 프루프 오토젤 라이너 4번 쇼콜라 컬러를 선택했어요. 정말 제가 서랍에 이만큼이 다 아이라이너일 정도로 정말 젤 아이라이너 뭐 이런 게 펜슬 아이라이너가 정말 많은데 얘가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또 이게 젤 아이라이너는 특히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 속상 눈에 정말 잘 안 지워지는 아이라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점막을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점막을 채워준 듯 꼬리 쪽을 살짝만 빼주세요. 그 다음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꼬리 쪽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 완성! 그 다음에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 밑까지 언더라인까지 살짝만 그려줄게요. 짜잔! 어때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완성하고 나니까 눈 화장이 정말 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블러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바로 미샤의 컬러빈 블러셔예요. 컬러빈 블러셔 중에서도 러브 리듬 컬러입니다. 미샤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미샤 제품을 두 개나 벌써 썼네요. 꽤 괜찮아요. 예전에 미샤가 정말 별로였는데 요즘은 진짜 제품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미샤의 컬러빈 블러셔를 이렇게 뭉툭한 브러쉬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묻혀주신 다음에요. 좀 털어주시고 블러셔를 바를 때는 이제 얼굴이 기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주시면 얼굴 더 길어 보이고요. 여기서 가로로 끊어주세요. 블러셔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얼굴이 좀 덜 길어 보이고요. 각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러셔 말고도 쉐딩을 할 때 이렇게 좀 깎아주시면 되고, 오늘은 새내기잖아요. 귀여워 보여야 되잖아요. 귀여움의 상 지금 바로 볼 가운데에 샤방샤방 동그랗게 바른 블러셔입니다. 그래서 톡톡톡톡 가운데에 원을 그리면서 쳐줄게요. 어때요? 정말 블러셔만 했는데도 정말 얼굴 공간이 차 보이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빈 공간 안 채우는 거는 얼굴이 더 넙대대해 보여요. 여기 꼭 블러셔로 채워주시고, 쉐이딩을 꼭 하지 않더라도 블러셔를 이렇게 적정한 공간에 채워주시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이제 통통? 샤방샤방해 보인답니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삐아의 라스트 립 워터를 발라볼게요. 저는 이거 피치즈 3번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술에 얹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손에 적정량을 이렇게 덜어서 그 다음에 입술에 이제 얇게 여러 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서 안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막 이렇게 쿡쿡쿡쿡 찍어서 막 이렇게 바른다고 하지만, 집에서 이제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오래가기도 하고 컬러가 참 발색이 잘 되죠. 저는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꽤 괜찮아요. 가격이 4,300원이고 치고는 너무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쉐이딩을 해볼 텐데요. 쉐이딩도 요걸로 올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22,000원 주고 너무 잘 사용해먹죠, 그쵸? 얘는 여기 이렇게 이 브러쉬를 살짝 이렇게 누르면 납작해져요. 해변에서 코코넛이랑 카라멜 라떼 있는 요 컬러를 이렇게 살짝 믹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털어주시고 요쪽 턱 라인을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양으로 헤어라인 쪽까지 살짝만 건드려줄게요.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 가을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완성했는데 어떤가요? 와, 진짜 샤방하다. 어떡해. 너무 샤방해. 평소랑 비슷한데 무슨 새내기 메이크업이냐는 댓글이 달릴 것 같은. 가격이 새내기잖아요.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한 저렴이 꿀템들로 해본 5만원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5만원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 하시고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 후배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새내기가 새내기는 후배가 없잖아, 그치?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갑자기 또 웬 영상의 시작? (웃음) 저는 이제 11학번이고 2월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16학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학생활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대학교 1학년 1학기에는 학과 생활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귀는 친구들이 대학교 4년, 5년 다니면서 여러분들 도와줄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입니다. 시험 기간에 갑자기 필기가 필요할 때, 내 자리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가끔씩 점심을 같이 먹고 싶은, 삼각김밥을 나누고 싶은 친구가 없을 때, 모두 동기들과 선배들, 그때 사귄 사람들이 끝까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우선 1학년 1학기 때는 학과 생활에 충실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친목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좀 다른 세계에 눈독을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동아리도 했었고, 뭐 1학년 때 2학기 뭐 이럴 때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도 했었고, 학회도 했었고, 대외활동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인맥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연고 같이 하는 뭐 학회 들어가서 서울대 사람도 만나고 뭐 연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나 동아리들 있잖아요. 학내 동아리도 있지만 연합 동아리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뭐 학교에 있는 동아리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저 방송국도 진짜 뭐 가서 뭐 졸업한 건 아니었는데 뭐 잠깐 한 2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뭐하고 지내니?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고 그런 것만으로 정말 대학생활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진짜 나중에 또 인맥 같은 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내 인맥은 넓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학점 같은 경우엔 제가 학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소리 질러? 시끄럽게. 학점이 되게 낮아서 제가 학점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드릴 만한 게 없지만 근데 제가 2학년 때는 학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드리면 우선은 좀 앞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교수님들이 출석을 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좀 과가 크면은 아마 많이 부르지 않을 테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적어서요. 네, 뭐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을 들고 교수님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날 각인시키는 거죠. 왜냐면 교수님들은 성적을 매기실 때 이름을 보고 성적을 매깁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모른다면 그냥 뭐 과제만 보고 성적을 매기거나 시험지만 보고 성적을 매길 때 뭔가 좀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알고 제가 맨날 앞자리에 앉고 교수님과 아이컨택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이랬던 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좀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땐 놀아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학년 때 성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중전공도 하고 복수전공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합니다. 교환학생도 가고요. 교환학생 갈 때 학점 낮으면 못 가는 거 아시죠? 경영학과 이중전공 하고 싶으면 학점 진짜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점 1학년 때라고 너무 노느라 챙기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또 학점이 발목 잡으면은 얼마나 아쉬운데요. 저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학점이 낮아서 이중전공을 제가 원하는 걸 못하게 돼가지고 막 엄청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환학생도 막 못 가고 이런 슬픈 이야기 해도 되는 거야? 굉장히 그 메이크업보다 이거 지금 막 4분이 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뭐 CC? 그런 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더 다양한 궁금증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대댓글로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메이크업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 그러면 안녕!